익스트란 허리뼈 사이에 있는 말랑말랑하고 탄력성 있는 조직입니다. 익스트가 세상을 받아서 절기치에 튀어나오면 주변에 있는 척추신경을 눌러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릅니다. 익스트는 비단 척추와 신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과 인대로 긴장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치료 역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위 신경을 강하게 해주고 허리를 강하게 해주는 심화 양면 요법과 허리뼈의 정렬을 맞춰주는 심화 수비 요법을 근본을 하고 통증을 줄이는 침구 치료와 약침, 동침 요법을 함께 사용합니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의 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많이 줄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교섭근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생활 관리 역시 중요한데 치료 이후에는 평소 자세를 바르게 하고 허리를 무리하지 말아야 디스크를 재발할 수 있습니다.